너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그렇게 쉽사리 넘어간 여자가 아닌지. 자신감. 네, 나마 말린다. 그 뭐야? 뭘 말린 거 같은데? 뭘 애기야? 시작. 칙칙포 포떼. 칙칙포 포떼. 칙칙포 포떼. 죄송합니다. 칙칙포 포떼. 안녕하세요. 우리는 하나토의 미래. 하나토의 뭐죠? 하나토의 쌍두마차. 우리는 판매! 왕! 아니 이거를 기차라고 준비를 한 거잖아요 지금. 아 네 맞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그대로 재현한 모습이고요. 네 이거 왕이네 왕. 아, 예. 아 우리는 판매야. 네, 판매야. 네. 하나토의 쌍두마차.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죠? 옆에 보시면 제 부사장님에 대한 제 하트. 그, 오늘 만나실 전문가를 소개해 주세요. 아 오늘 만날 분은 저희 그 여행작가 안신의 여행작가님이시고요. 저기요. 아 저기 오시네. 아, 애써 우리를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작가 안신혜고요. 세 권의 책을 냈고. 하나토와 열심히 계속 콜라보로 재밌는 일들을 만들어갈 그런 신세대 여행 작가입니다. 작가님이랑 네.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 없으니까 네. 다음 역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할 때는 네. 작가님 가운데 보호가 네. 있어요. 아, 네. 가운데 타시죠. 저희 신세대 역과 신세대 사이가 멀기 때문에 아, 네네. 출발하겠습니다. 치치뽀뽀테. 치치뽀뽀테. 제일 좋아하는 러시아어가 뭐예요? 심빠치치니. 방금 표정 다 막나 다시 한 번만 시켜서. 심빠치치니. 이렇게 예쁘다, 하면 예쁘다 예쁘다. 아 잘생겼다. 이렇게 하면 좋아한댔어요. 심파치친 잘생겼다요? 네. 잘생겼다. 아, 매력 있다. 너 정말 매력적이다. 여기 두 아니 여기 두 분 중에 아까 저희 그 러시아 거리 입구에서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창피했어요. 아 네. 그쵸? 아 되게.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안신혜 작가님이 이제 책을 쓰시잖아요. 네. 어떤 책을 만드는 여행 작가인가? 조금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지금 세 권의 책을 냈어요. 적당히 아니지만 지구 정도? 우리는 지구가 어디쯤 멀리서 반짝이는 동안에. 인물, 만나는 인물을 바탕으로 그 사람들과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많이 담아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 만나는 따스한 이야기. 사람 만나는 기회가 이야기를 넘치는 이야기. 주로 책으로 쓰신다는 거네요? 네, 네. 사람 만나는 이야기. 죄송합니다. 특정인을 정해놓고 만나는 건 아니시나 봐요. 아, 아니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만나는 친구들. 워낙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배우거나 데이거나 그런 것들을 다. 나쁜 만남도 있었나요? 네, 그럼요. 아, 위험했던 만남도 있고. 잠깐만요. 이거 들고 가시면 돼요. 아니, 작가님이랑 떠나는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은 교류인가요? 교류? 네, 인싸력. 어울려? 인싸력. 어떻게 어딜 가든. How to be 인싸.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여기서도 우리 인싸 될 수 있나요? 아. Nope. 보통 이렇게 클럽이나 현지 뭐 펍, 술집에 가면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세요? 술 게임? 네. 뭐 누가 빨리 해? 많이 마시나? 샤슬리 나왔네요. 샤슬리? 오 발음 되게 좋으시네요. 맨날 샤슬리? 이거 발음 재밌어서. 이것도 맛있겠다. 이게 제일 아마 제일 유명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신혜 작가님이랑 이제 여행을 가면은 이렇게 같이 음식도 먹으면서 진짜 그냥 사람 사는 이야기, 인싸가 될 수 있는 이야기, 뭐 다양한 만났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울리면서. 그렇죠. 재밌겠는데요? 제가 섭외력이 또 뛰어나가지고. 그럼요. 이게 저는 먼저 이거를 해요. 느낌 보고. 눈을 일단 먼저 마주쳐야 돼. 그리고 딱 제가 살짝 웃으면. 악기를 부리면. 이렇게 작가님이랑 같이 떠나는 여행에 네. 참여 성비나 혼자 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일단 참여 많이 받을 성비는 늘 다른데. 항상 늘 커플이 생기기로 조금 유명한 와서 하나 와서 둘이 돼가는 한 번에 세 커플까지 생긴 적이 있었고요. 네. 사랑과 네, 젊음이 있는 안신혜 투어라는 거
다 연령대가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짝을 잘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새에 벌써 뭐가 이루어져 있어요. 아, 역사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네. 아니 그러면은 나이대는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이 참가하세요? 20, 30대. 아, 골고루 전 못 가는 거네요. 40대 분들이 네. 꼭 한 명씩 껴 계세요. 한두 분씩. 아, 눈치 없이. 아, 항상 챙겨주시더라고요. 아, 챙겨줄 수 있다. 이 자리를 빌어서. 2월 달에 예, 저희 방학 기간에 이제 베트남으로 그 안신혜 작가와 함께 떠나는 여행을 할 건데 그 혹시 베트남을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하는데 네. 그 베트남을 이제 고르게 된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그 안 가본 나라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 배낭여행 짬바로 제가 진짜 누구보다도 멋진 루트와 멋진 계획을 다 찾아낼 거니까 그런 거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베트남을 선정한 이유는 꼭 가보고 싶었는데 마땅히 이렇게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 가까이서 사막을 볼 수 있다는 게 메리트로 다가왔고 안신희 작가님이 가장 가고 싶었던 나라를 이번에 같이 가는 정말 네. 특별한 여행일 그렇죠. 수 있겠네요. 동남아에서 있는 유일한 이제 사막 이 무인에 있는데 거기를 이제 안신의 여행 작가랑 같이 가면서 뭔가 이런 밤하늘의 별도 보고 네. 술도 마시고 같이 네. 이제 즐겁게 님도 보고 네. 뽕도 따는 네. 네. 동남아 여행을 하게 될 고객분들한테 한마디 PR 네. PR의 시간 여러분 혼자 오셔도 엄청난 친화력을 가진 제가 하나로 만들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고요. 오셔가지고 정말 잊지 못할 추억과 그리고 끊기지 않을 인연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꼭 놀러 오세요. 아 단어 선택 오지네요. 오지고요, 지리고요. 우리는 한명. 전 이런 노래를 막 출 수 있어요. 막 이런. 근데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제가 맨날 춤추거든요, 기분 좋아가지고. 저희도 싫어하는 줄 알 것 같아. 이 자신감.